VR 엔터 하시고 도형 선택하시고 네 선 그 다음에 F 엔터 그 다음에 같은 점을 두 번 찍으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세요? 중심선은 4분점 기준으로 그리세요. 4분점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엔 기능 쓰시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중심선은? 자, 끝나셨으면은 여기 중심선 있잖아요. 중심선 눌러가지고 치수선, 우리 치수 만들었죠? 막판에, 어제. 치수선으로 조건 변경해 주시고요. 치수 기입을 해주십니다. 각도서부터 하나씩 기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 좀 넣어주실래요? 여기 2-R5 2-R45죠? 2-R45로 좀 요 표기 좀 추가로 좀 해주세요. 2-R60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써있는 2-2라고 숫자 써있는 건 이제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제 개수가 총 두 개 있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은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저장하시라고 했죠? 날짜 찾기 편하게. 우선 이제 원을 그리셔야 되는데요. C 엔터 하시고 원은 총 3개를 그려야겠죠? D 옵션 쓰세요. 중심점은 같고요. 그 다음에 D옵션 쓰시면 되겠고 D엔터 그 다음 크기는 48 하나 78 하나 그 다음에 105 총 3개의 원을 그리시면 되겠죠. C엔터 중심점 클릭하시고 D엔터 그러니까 48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외형선이죠.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또는 변경을 미리 해주신 다음에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C엔터 또 중점 찍고 D엔터 78엔터 또 C엔터 D엔터 C엔터 중점 찍고 그 다음 D엔터 105엔터 총 3개의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점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오른쪽 하단에 직각을 좀 그려주세요. 4분점 활용 직각 도형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냥 직계 모드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4분점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6시 방향 직계 모드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52.5만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위로 52.5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감 52.5로 수평선, 수직선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됐죠? 필요한 선들은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 하나 필요하네요. 이쪽에 두 군데 좀 선을 길게 해서 보조선 그려주시고요. 보조선 추가 여기 이 선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옵셋을 하시면 됩니다. 5엔터 3mm만큼 양쪽 방향으로
5엔터, 3엔터 하시고 양쪽 방향으로 옵셋. 평행선 그리기라. 평행선 그리기. 그래서 5엔터, 3엔터 하시고 한 번, 아래로 한 번,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총 네 개의 선을 옵셋 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트림 좀 해야겠네요. 잘라내야겠네, 이제. 근데 잘 잘라야겠어요? 이거 잘, 이거 트림을 잘 하셔야겠는데 보니까. 아까처럼 실수하겠는데요? 대충 도면 보고 막 작업하면요, 놓치더라고요. 얘도 보니까 지금, 여기는 필요 없겠네, 이 부분은. 여기는 보니까 지금 치수선으로 뽑혀져 있는 거, 치수선 쪽에. 여기는 제거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여기는 싹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선도 필요 없겠죠. 이제 지워주셔야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쪽도 지금 보니까 여기 안에 다 지워버려야 돼. 보니까 이렇게 지우셔야겠고. 이렇게 하니까 뭐 브레이크가 필요 없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선이 되어버렸네. 어차피 요거는 안에 거만 활용하시면 되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끊어놓고요. 얘 두 개의 선 있잖아요. 두 개의 선을 가상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아쉽다 그러시면은 얘를 LEN을 좀 늘리시면 돼요. 그게 낫겠어요.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우선 이렇게까지만 좀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아쉬우면은 LEN D 한 2mm 정도에서 살짝 늘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살짝씩. 살짝 늘려주는 걸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이 중심선을 바뀌셔야겠고. 대략 이런 구조죠, 생김새는. 뭐, 여러분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직선, 대각선 이형 그리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모서리 끝점까지 대각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해주시고, 옵셋은 15니까 7.5만큼 옵셋 해주시면 되겠네요. 5엔터, 7.5엔터, 양쪽 방향으로 평행선 그려주시고, 5엔터, 7.5엔터, 양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끝점 있죠? 요 끝점을 이용하셔가지고 밑으로 수직선 그려주시고, 수직선, 그 다음에 반대쪽이 또 똑같이 수평선 그려주시고, 다 된 겁니다.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TR로 해가지고 또 트림 작업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버리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다 끝나셨으면은 요 선은 중심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 기능 아시죠? EX 경계선을 이용한 경계선 활용 늘리기죠? 선 늘리기. 그래서 EX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원 선택해 주시고 선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늘리셔야겠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늘려주셔야겠고, 이렇게 선 늘려주시면 끝나는 거죠. 얘는 너무 삐져나왔네. 좀 줄여야겠다.